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이코파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이코파이 2022 버전이 새로 나와서 그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맥북에서는 사이코파이가 작동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조금 미뤄야 될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M1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이코파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 컴퓨터에만 발생하는 오류일 수 있는데 뭔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하는 게 크게 지장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체감이 싹 되는 그런 기능은 아직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몇몇 분들이 요청해 주신 건데 특정 시간마다 예를 들면은 뭐 5초에서 10초가 지났을 때마다 어떤 뭐 현재 시행 진행 수를 표시해 달라든지 하는 어떤 특정한 루틴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준비한 실험부터 보시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루틴에 넣었고 그 메시지는 5초가 지나야지만 시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제 시작이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시행 순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5초가 지나야지만 이 다음 루틴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루틴은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는 5초가 지나야지 시행된다는 거고 그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특정 루틴을 시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적으로 루틴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다뤘던 continue this routine이라고 하는 코드. 여기 보시면 continue routine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뤘던 지난번 강의와 그 다음에 시간 루틴을 다뤘던 core.clock이라고 하는 루틴을 사용하는 그 강의를 다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전의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고 이번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컨디션 트라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조건 변수로 넣었어요. 여기 루틴을 보면 타이머라고 하는 이 변수 트라이얼 쪽에 제가 실험 시작할 때 타이머 core.clock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타이머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제 5초가 지나야지만 시행되게끔 코드를 짠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 getTime이 5초보다 작다 그러면은 continue 루틴을 false로 해서 루틴을 시행하지 않고 넘어가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타이머 getTime이 5초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continue 루틴은 true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루틴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 루틴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메시지는 5초가 지나야지만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begin routine 탭 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조건적으로 넣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continue 루틴을 이제 시행한다 하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end 루틴 쪽에 시간 변수를 그러니까 이 루틴을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초기화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begin 루틴 쪽에서 이 else 쪽에 타이머는 다시 시간을 초기화해서 core.clock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기화하게 되면은 이 condition try라고 하는 루틴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다시 타이머가 초기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 초기화가 이 루틴이 끝났을 때 돼야 되는데 이 루틴 시작하자마자 초기화가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고 다시 트라이얼 루틴을 들어갔을 때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이 컨디션 트라이얼에 다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는 거죠. 한번 예를 들면은 얘를 한번 비긴 루틴 쪽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엔드 루틴 쪽에다가 얘를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실험을 돌리면 보시면은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둔 다음에 다시 1초부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1초부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 텍스트 듀레이션을 1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트라이얼 새 시행이 시작되자마자 시간이 처음부터 카운팅 돼야 되는데 이 컨디션 트라이얼부터 시간이 카운팅이 돼서 1초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지우고 보면은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아까는 안녕하세요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 시간이 1로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은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기화해야 되는 시점이 이 조건 루틴이 나왔을 때인지 아니면은 새 시행이 시작됐을 때부터 다시 시간을 카운팅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실험 목적에 따라서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은 특정 시간을 초과해야지만 어떤 이 루틴을 실시하게끔 코드를 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험에 응용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1분이 지났을 때마다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50초마다 특정한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간을 조작하는 과제를 설계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짜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사이코파이 2022 버전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